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서울 내곡동의 한 장애인 학교 교정에는 미국에서 날아온 나비 한 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요, 마치 이 나비를 날려보내듯이 팔을 쭉 뻗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현수. 현수와 나비의 조각상이 세워진 건데요. 그냥 보면은 뭐 평범한 조각상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아주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답니다. 아, 현수는요, 미국에 입양이 됐지만 넉 달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을 거둔 4살배기 한국인 입양합니다. 그 현수를 기리면서 한인 부부가 만든 조각상이 바로 이 조각상이었던 거죠. 대체 어떤 사연인지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보죠. 조각상 현수의 나비의 작가 김원숙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김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는 미국에 사시는 교민이신 거죠? 네. 예. 네. 근데 서울에 지금 방문하셔서 조각상을 네. 들고 방문하셔서 네. 어제 서울 하늘 아래 내려놓으셨어요. 네.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글쎄요. 여기 현수가 그냥 그대로 입양 안 되고 있었으면 이 조각상이 지금 세워진 다니엘 장애학교 같은데 다니면서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도 있고. 아. 예. 그냥 딱 보기에는 특별할 건 없는 조각상이에요. 네. 저는 뭐 그렇게까지 깊은 사연이 있는 건 좀 몰랐는데. 예. 현수가 어떤 아이인 거예요? 현수가 2014년에 미국으로 입양이 된 한국 아이인데 예. 4살이었어요. 4살 그리고 때.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였는데 그 메릴랜드 주에 있는 캘러한 가족에게 입양이 됐고 그 캘러한은 그 미국 NSA의 대령이나 되는 아주 그 인테리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주 유복한 가정에 그렇죠. 잘 입양된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남자분이 약간의 우울증도 있었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뭐 그게 예. 뭐 서류상에 큰 하자가 될 만한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학대에 그래서. 의해서 숨졌다는 게 무슨 학대를 받았다는 겁니까? 병원에 한번 가고 또 약간의 멍이 들고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심한 구타를 당해서 죽은 거죠. 그래서 예, 그 켈레한 대령은 금방 구속이 됐고 예. 근데 이런 뭐 재판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선고를 받는 그 법정에는 입양아들이 많이 모였어요. 현수를 대신해서 예. 그런데 그 생각보다 굉장히 가벼운 형을 받게 됐다는 것 때문에 애들이 다 막 많이 울고 그랬는데 어떻게 받았길래요 형을 그 양부모가? 그러니까 12년의 구형이지만 3년 있다가 보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을 받아서 그게 세상에. 좀 많은 사람들을 좀 경악하게 했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벌어진 기가 2014년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올해 아니면 내년쯤이면 보석으로 풀려날 수도 있는. 그렇죠. 예. 세상에. 그런데 이제 입양아들이 굉장히 이걸 마음 아파해서 예, 예. 저희 남편이 토마스 클레멘트인데요. 그 양반은 전쟁 고아예요. 그래서 예. 자기도 길에 버려졌었고 또 길에서 있다가 고아원에 데려다 줘서 1956년에 입양이 된 거의 첫 케이스죠. 한국 전쟁 이후에. 김원숙 작가님의 남편분도 네, 입양한 우리 남편이에요. 출신. 그래서 뭐 의료기구 발명가로서 또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예, 예. 자기가 그 갑자기 여름에 지난 여름에 자기가 조각을 하나 만들어야 됐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무슨 조각을 만들겠냐고 물어보니까 4살짜리 남자아이가 나비를 날려보내고 있는 모습이래요. 바로 그게 현수의 조각상. 네. 그 아이디어였군요. 나는 현수인 줄 모르고 나한테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예. 아, 이 사람이 자기의 옛날 그 4살 적에 버려진 생각을 하구나 하고 내가 도와줬고 열심히 하는 동안에 이 현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런 일이 있는데 입양아들이 이 조각을 그 현수가 잠깐 살았던 메릴랜드 그 동네 네. 공원에다가 세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서 저도 그건 이해는 해요. 왜요? 왜 주민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까? 공원에 예쁜 조각상 놓는 건데?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조금 처참하고 그리고 잠깐 살았던 어떤 한국 아이의 그 어두운 것들을 자꾸 봐야 되는 것이라서 볼 때마다 아픈 거군요. 그렇죠. 그게 싫은 거군요. 그것을 어디에 그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이게 브론즈예요. 그래서 동으로 된 거? 딱 4살짜리 아이 키
키만한 네. 그리고 나비는 이렇게 어두운 누에고치 같이 있다가 어느 세월에 확 나비가 돼서 화려하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징으로 만든 거라서 그래서 서울에 그 다니엘 학원이라는 그 장애인 학교가 있어요. 예, 예. 아, 현수가 한국에 있었으면 여기에 다녔을 수도 있는데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 다니엘 학원에서 너무나 케이 좋다고 하셔서 그래서 거기 하나 갖고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메릴랜드 주지사 사무실의 주선으로 예. 그 현수가 살았던 동네에 가까운 데 있는 린우드 스쿨이라는 그 학교에? 직접, 예, 학교에 세워지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연으로 만들어진 네. 동상. 좀 나비가 궁금했는데 나비에도 그런 뜻이 포함이 된 거였군요. 네, 그렇죠. 상징이죠. 근데 선생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미국으로 입양 가면 네. 아이 입장에선 차라리 나은 거 아니냐? 글쎄요. 주로는 그렇죠. 근데 인간사가 항상 무슨 법 그대로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잘 돼야 되는 거지만 또 거기에 그림자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입양아들이 대강은 좋은 가정에서 잘 교육받고 잘 자라지만 예, 또 뭐 예. 사람 일이 그런지라 또 이상한 사람도 많고 또 적응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중에 부모랑도 틀어지고 하는 그런 슬픈 얘기들도 많아요. 아,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해외 입양이라는 게 물질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선진국에 유복한 가정에 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잘 안 되려면 한국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런 케이스들을 보시면서 케이스마다 다 다르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수의 조각상이 해외로 입양 보내는 그 사실 우리는 해외로 입양 보낼 수밖에 없는 게 국내에서 다 소화가 안 돼요. 아직도 네. 입양을 꺼리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 우리 정서에 좀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글쎄요. 그래서 네. 현수의 죽음 때문에 리누스쿨하고 다니엘 학교가 자매결연을 맺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매결연 때문에 또 서로 공감하면서 좋은 일들이 생기면 또 아주 부정적인 얘기 하나에서 긍정이 많이 나오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죠. 저도 바랍니다. 예. 언제 미국으로 돌아가세요? 7일 날 가요. 7일까지. 예. 예. 현수 이야기 사실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 현수의 조각상, 나비 조각상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고 우리에게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이가 자그마치 16만 명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선진국 가서 더 편견 없이 살겠구나 하지만 기대만큼 모두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를 현수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네요. 제2의 현수는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든 조각상 현수의 나비의 작가 김원숙 씨였습니다.